어제 아산에 이어 오늘은 당진 교회에서 무더기 감염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. 당진에서는 오늘 스랑교회 관련자 5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74명으로 늘었고, 어제 가족과 지인 관계에서 11명이 확진된 아산에서도 오늘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또 대전에서는 보습학원 관련 집단 감염으로 자가 격리 중이던 2명과 경로를 알 수 없는 4명 등 10명이 확진됐고, 어제 2명이 발생한 금산 미인가 교육시설에선 오늘도 확진자 1명이 추가돼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. 대전 충남에서 오늘만 30명 가까이 확진되면서 집단 발생 우려가 커져 이번 한 주가 대규모 확산의 새로운 고비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.